이성환의 시사야. 코로나19 방역 강화로 연말 모임도 취소하고 마땅히 갈 곳도 없는 요즘 집에서 뭘 하면서 허한 마음을 달래야 할까요? 이 무기력함을 호소하는 심심한 어른들에게 소소한 재미를 배달하는 시간입니다. 호피디의 언박싱, 오늘도 KBS 라디오 디지털 오디오북 김호상 PD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매주 어떤 상, 그 상자에 뭘 담아 오실지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근데 제 예상이 맞았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 갖고 오세요. 오늘은 어떤 거 갖고 오세요? 예, 오늘은 좀 상상과 부합되는 것이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사실 그 연말하면 이제 공연계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네. 원래 연말이 공연 대목이잖아요. 그래서 어디나 뭐 공연 플래카드도 많이 붙고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뭐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모든 공연들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한 공연 실황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따뜻하게 음악도 좀 듣고 공연장 분위기도 내고 하는 의미에서 가지고 왔고요. 이 앨범인데요. 바브라 스트라이젠드의 2009년작 라이브 앨범 One Night Only, 바브라 스트라이젠드 앤 쿼텟 At the Village Vanguard라는 앨범을 오늘 언박싱하려고 합니다. 제 예상을 깨셨어요, 또. 아니, 누가 이거 갖고 올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실황을.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고 계시는데 바브라 스트라이샌드는 음악 애호가가 아니더라도 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도 좀 다시 새롭게 기록을 좀 찾아봤어요. 근데 이제 1961년도에 오디션을 처음 봐서 62년도부터 작은 클럽들을 돌면서 가수 생활을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 60년 와. 정도 됐죠. 네. 데뷔 앨범 낸 해가 63년이에요. 그리고 기록들만 나열해도 대단한 게 미국에서만 7천만 장이 넘는 앨범을 판매를 했고요. 이걸 뭐 다시 돌아보면 미국 내에서 역대 최대 앨범 판매량 탑 10에 들어요. 7위더라고요. 예. 근데 탑10 안에 오른 유일한 여성 아티스트예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빌보드 앨범 차트 앨범 1위. 요새 뭐 BTS 때문에 많이들 알고 계시죠? 1위가 9장이고요. 그리고 골드 앨범이 51장. 사실 뭐 한마디로 레전드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뭐 예전에 에버그린이라든지 예. 더 웨이 위워 같은 아주 컨템포러리 넘버들이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 참 우리나라 지금 이제 BTS 때문에 우리가 뭐라 할까요? 이 앨범 차트들을 계속 신경을 쓰는 이런 상황이 됐잖아요. 예. 근데 이런 BTS 같은 그룹을 한 10개 정도 만들면 안 될까? 너무 지나친 욕심인가요? 우리가 아 이거 외국에 이런 가수들 보면은 우리도 이런 가수들이 계속 꾸준히 나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그렇죠. 근데 이제 빌보드 차트라는 게 이제 미국 중심의 차트이기도 하고 네. 사실 아시아 가수로서 BTS만한 성적을 낸 가수가 없어요 아직까지. 네 맞아요. 처음이기 때문에 네. 자 앞으로는 또 기대해 볼만도 하겠지만 우리나라 문화가 이제 글로벌적으로 많이 인정받는 건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라이브 앨범 가운데 2009년에 만든 앨범. 이걸 골라오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제목에서 보시면요 One Night Only라고 하면 그날 예. 하루만 했어요 이 라이브는 근데 이제 At the Village Vanguard라고 되겠죠 이 네. Village Vanguard라는 게 뉴욕에 있는 아주 유서 깊은 재즈 클럽이에요 근데 여기 뭐 다 들어가봤자 한 50명? 아 그렇게 작아요? 60명? 저는 이제 공연 실황도 같이 보고 왔는데 많이 못 들어가요 근데 이제 이 재즈 클럽에서 이제 바브라가 무명 시절에 예. 노래를 불렀던 곳이에요. 약간 음악적 고향 같은 곳이죠. 그래서 50년 만에 그곳에 돌아가서 하룻밤만 라이브를 했는데 네. 손님들이 누구냐 하면은 아주 소수의 팬들과 자신을 그때 처음 키워낸 매니저, 프로듀서 그리고 아주 친한 유명인들 아주 그 자기의 그 서포터들을 다 모아놓고 하룻밤만 공연을 딱 한 거예요. 빌리지 밴가드에서. 일종의 선물 같은 공연을 해준 거예요. 선물 같은 공연을 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오신 분들 이름이 이제 뭐 빌 클린턴 미국 전 대통령 힐러리 클린턴 뭐 영부인이자 이제 장관하셨던 그리고 예. 니콜 키드만 배우 사라 제시카 파커 뭐 디자이너 도나 카란 뭐 이런 유명인들이 그 정말 좁은 클럽에서 다 이렇게 촘촘히 앉아서 친구의 공연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공연 앨범이어서 제가 또 가지고 왔습니다. 아 영화 속의 한 장면 같은데요. 맞아요. 네. 정말 실황을 그 비주얼로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예. 뭐 인터넷에도 찾아보시면 어느 정도 오피셜 트레일러들은 나와 있으니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이 앨범에 꽂힌 이유
사실 제가 요즘에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새 이제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좀 집에 많이 있게 되잖아요. 네. 뭐 나가는 연말 모임도 줄어들고 해서 그러면서 계속 절감하는 게 고전의 위대함이라는 걸 절감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지금 컨템포러리한 문화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뭐 너무 좋은 곡들이 많고 좋은 영화가 많고 하지만 제가 예전에 그 시절에 좋아했던 음악들, 네. 그 시절에 좋아했던 영화들, 30대에 좋아했던 거, 20대에 좋아했던 거 그걸 지금 다시 보고 다시 듣고 느낌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고전이라는 게 사실은 뭐 무라카미 하루키의 책에 보면 시간의 세례를 어느 정도 받았느냐. 그럼 이제 인정을 받은 거잖아요. 어느 정도 한 그렇죠. 30년, 40년간, 50년간, 100년간.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 경험이나 제가 깨닫는 어떤 폭에 따라서 이해 폭도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행복했던 앨범이고요. 그리고 이 라이브 앨범이 좀 더 독특한 점은 소규모 클럽 공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농담이나 토크 같은 게 중간중간에 계속 다 들어가 있고요. 아, 노래만 그래요? 있는 공연이 아니고 완전히 한 편에 정말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관객에게 말도 걸고. 뭐 네. 말도 식으로. 걸고 본인 농담도 하고 소개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쿼텟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베이스, 기타, 드럼, 피아노 그렇게 연주자 네 분이 바브라 스트라이샌드 뒤에서 라이브로 연주를 하면서 하는데 너무 공연장이 작다 보니까 네. 그 열기가 정말 그 하나하나 막 정말 그 악기의 느낌까지 다 전해지는 거라서 제가 이건 꼭 같이 듣고 싶었습니다. 아 진짜 궁금한데요. 일단 분위기 좀 들어보고 가실까요? 예. Gosh, so funny. I haven't sung in the village since 1962. 여기서 마지막으로 노래를 했던 게 1962년. After everything I've done, 모든 것을 해보고 everywhere I've been, 모든 곳을 가본 후에 back to 제가 시작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Life is a circle, right? 인생은 원과 같죠. So this is where I was, and this is where, especially my longtime manager Marty Ehrlichman, was been in my life. 제가 19살 때부터 그 오랜 세월 동안 저의 매니저는 제 삶의 일부가 되어주신 마티 얼크먼을 소개합니다. 처음부터 저를 믿어주신 분이에요. Ladies and gentlemen, the 42nd, my lucky numbe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Bill Clinton. 신사숙녀 여러분, 미국 42대 대통령 빌 클린턴을 소개합니다. William Jefferson Clinton. Before you were president, I sang for you.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에 LA에서 제가 노래를 불렀던 적이 있었죠. 그때 제 곡 중 에버그린을 가장 좋아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을 때 너무 기뻤어요. 그때 제가 당선되시면 취임식에서 노래를 불러드리겠다고 답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그렇게 할 기회가 주어져서 정말 기쁩니다.
lights that shine as one. Morning glory and midnight sun. Time, we've learned to sail above. Time won't change the meaning of one love, ageless and ever.너무 좋죠. 아니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런 거를 들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제가 오히려 귀가 호강하는 느낌인데요. 저희 콩으로 청취자 이지은님께서 이분 노래 목소리 감성 정말 좋아하는데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김동환님 노래만 들어도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느낌이네요. 아,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이게 그 재즈바 분위기가 어땠을지가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려지는 것 같죠. 예, 그려지는 예. 것 같아요. 그런 게 또 바브라 스트라이샌드가 굉장히 베테랑 가수라는 게 완전히 그 분위기를 리드해가는 거예요. 노래를 부를 때도 그렇고 멘트를 할 때도 그렇고 예, 예. 사람들을 다 보면서 하나하나 눈을 맞추면서 당신 나 알잖아. 당신 내 친구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 그때 그랬었어. 그러면서 노래를 확 연결을 하는데 와 이거 진짜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우리 이제 노래를 가지고 경연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겨났잖아요. 굉장히 많죠. 거기에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만약에 나온 사람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노래를 한다. 그럼 난리 나겠죠? 난리 나겠죠. 근데 이렇게 할 수 없을 거예요. 이거는 정말 시간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고 인생의 폭이 쌓여서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예. 정말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저희가 더 말을 얹지 말고 노래를 한 곡 바로 이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성이 이렇게 무너지지 촉촉해질 때 예, 맞아요. 예. 그래서 다음 곡은 My Funny Valentine이라는 뭐 재즈 스탠다드 넘버인데 이 곡도 아주 멋지게 소화를 했으니까 한번 또 이어서 들어보시죠. This next song is for a friend who mentioned it to me the other evening. I sang it. On one of my early 1960s albums, I think it was called Simply Streisand. It was actually a flop album, you know that? I think it was. Okay. But I haven't sung it since the 60s. Valentine, you make me smile with my heart. Your looks are laughable, unphotographable, yet you're my favorite. Is your figure less than Greek? Just a little. Is your mouth a little weak when you open it to speak? Are you smart? Not if you care for me. Stay, little Valentine. Stay. Each day is Valentine.
콩으로 이한김님. 지금 날씨랑 너무 잘 어울리는 노래네요. 이규찬님. 역시 KBS의 임진모. 호피디님. 네. 혹시 이거 실황도 보셨어요? 아, 실황 봤어요. 이게 앨범 자체가 두 장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네. 하나는 CD, 이제 오디오 CD로 돼 있고 하나는 DVD로 구성이 돼 있는데 실황이 거의 뭐 거의 한 시간 남짓하는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이제 이 빌리지 벵가드라는 게 반지하 이렇게 지하로 살짝 들어가서 네, 들어가서 들어가는 많이 나오잖아요. 영화 같은데 많이 나오는 네. 그래서 이렇게 아래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 거기에 이제 팬들이 밖에서 전부 줄을 서서 이제 밥을 할 연호를 하고 있고 이제 가수부터 들어가요. 뭐 빌 클린턴도 들어오고 니콜 키드만도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쫙 꽉 채운 다음에 처음에 이제 그 거기에 있었던 거기 그 사장님이 네. 이제 그때 60년대에서부터 계셨던 사장님이 연설을 쭉 시작하세요. 미국 사람들은 그게 뭐 미국 사람들의 특징인지 아니면 뭐 모르겠어요. 그건 인종적 특징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조금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좀 격이 없고 자유로운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을 했어도 그냥 예, 빌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냥 예, 예. 뭐 안녕하세요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약간 그런 그 더구나 요새는 이제 코로나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부 마스크도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정말 50몇 명 이렇게 차싹차싹 붙어가지고 다들 앉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더 인상 깊었던 거는 이 바브라 스트라이샌드라는 이 사람이 이 다 자기 친구들이고 너무 좋은 팬들이고 자기 서포터들이니까 하나하나씩 다 눈을 맞춰가면서 그렇게 소개도 하고 농담도 주고받고 중간에 아우 덥네요 선풍기도 틀어야겠네요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아까 들으셨지만 토크가 되게 많아요. 라이브 전체적으로. 그리고 뭐 자기 연주자들도 소개하고 하는데 뭐 요즘에 이제 저희가 어쨌든 간에 사람과 사람 간의 거리를 계속 둬야 되는 상황이고 사실 그렇죠.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닥치니까 예. 더더욱 약간 그런 식의 어떤 소극장의 열기라든지 뭐 우리가 서로 그 사람과 사람이 호흡하는 그런 온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더 그리워져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그 청취자 정창건님께서 실황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실황을 다 볼 수는 없고요. 구입하는 거죠. 예. 저는 CD를 샀고요. 앨범을. 아, 예. 근데 이제 쳐보시면 인터넷에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있는데 이제 오피셜 트레일러라 뭐 한 2분 남짓, 3분 이렇게 조금씩 잘라놓은 것들은 있는데 네. 전체적으로는 볼 수 없고요. 근데 뭐 공연의 분위기만은 충분히 느낄 수 있고 CD를 사시면 공연 실황이 따라오기 때문에 아, 이건 뭐 제가 CD를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꽤 좋은 앨범을 구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당장 저도 가봐야 되겠다. 아니 요즘에 CD 사는 분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오히려 이제 LP로 쪽으로 갔다가 지난번에 이제 테이프 얘기해 주셨잖아요. 근데 오히려 CD가 좀 수혜받는 느낌도 있어요. 그거 좀 안타까워요. 저는 사실은 시간 남을 때 이렇게 CD 저는 이제 테이프에서 CD로 이어지는 세대고 LP는 좀 더 저 윗세대인데 가서 이렇게 CD 장 바라보면서 이렇게 앨범들 쫙 골라가지고 막 두 시간씩 골라서 한 장 사가지고 오면 저는 근데 최근에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 이제 오랜만에 그 CD를 들었어요. 예. 근데 CD를 딱 듣고나 첫 번째 트랙이 끝나잖아요. 근데 요즘 어린 분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두 번째 트랙이 이미 나오고 있어요 머리에서. 그러니까 순서대로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네네, 항상 그렇죠. 한 앨범 단위로 들었잖아요 네. 음악을. 근데 요새는 싱글 단위나 음원 단위로 들으시니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그래서 그걸 두 번째가 막 플레이가 제 머릿속에서 되는 걸 들으면서 아,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아니 그걸 한번 좀 이번에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CD를 사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한번 좀 예, 한번 도전해볼 만한 이런 라이브 같습니다. 공연들이 요새는 공연을 사실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소극장에 있는 소규모 클럽에 있는 라이브 공연들은 한 번씩 찾아보셔도 들어셔도 좋고 네. 뭐 되게 새로운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끝곡을 한 곡 더 준비해 오셨다고요? 최고의 히트곡이자 우리나라에서도 제일 많이 사랑받은 노래일 겁니다. 아마 The Way We Were 들으면서 오늘 밤을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특별히 감사의 표시를 제가 해야 되는데요. 앞서 바브라 스트라이샌드가 이 멘트를 쭉 했던 거 예. 그걸 일부러 성화 분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그걸 다 통역해서 지금 멘트를 더빙을 넣으신 리핑 거죠? 건데요. 그래서 애청자 김다운 씨, 성우 김다운 씨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가 더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호피디 언박싱 KBS 라디오 디지털 오디오북 김호상 PD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곡으로 호피디가 추천한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의 The Way We Were 들으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It's all about those memories, right? Mm-hmm.